태양 추적기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자가 광센서, 광전 센서, CDS라고 하죠. 광전 센서라고 하면 얘죠. 핫도그에 그 케첩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다리빨로 이렇게 두개 달려 있고. 그게 지금 얘죠. 그요 위에 요 핫도그처럼 생긴 데다가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의 세기를 저항의 세기로 뱉어내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녀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태양 추적기라는 거의 원리는 요런 칸막이 네 개를 합니다. 얘들이 서로 구분을 할수 있게끔 담을 쌓아주고요. 각각의 셀마다 광전 센서를 하나씩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이 이제 그룹핑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이라면 1번하고 2번하고 더해가지고 요거 얘가 이제 탑이죠. 상단. 그 다음에 3번 더하기 4번으로 보톰이고 하단.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2번 더하기 4로 우리 요쪽 실제로 보다면 얘는 그냥 라이트로 해놓을까요? 뭐 상관없으니까. 라이트. 1 더하기 3이 이제 레프트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네 개의 이렇게 요소가 나오잖아요. 탑, 라이트, 레프트, 보톰. 그래서 레프트랑 라이트랑 저울질을 해가지고 더 밝은 쪽으로 서브 모터 대가리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보톰하고 탑하고 저울질해서 더 밝은 쪽으로 대가리를 돌려버리면 걔를 위해서 이축 팬틸트 서버가 필요하죠. 요 하단에 좌우 조절이 되고 상단에서 탑 보톰 조절이 될 거고요. 얘 가지고 뭐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됐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각도에서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쪽 편에는 요 담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밝기의 차이가 생길 거니까 대굴박을 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광전 센서 4개를 배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렇게 있는 거. 그럼 얘들마다 선이 이렇게 두 개씩 있죠? 극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첫 번째 다리들 있죠? 요첫 번째 다리들에다가 싹 묶어가지고 5볼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저항 4개가 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보이나요? 저항 4개. 각각 하나씩 저항 해당되는 건데, 요 저항 아래쪽을 또 그라운드로 싹 묶습니다. 그러면 요 반대쪽은 아직 살아있죠? 요 반대쪽을 요 각각 연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씩, 1대1로. 요렇게 연결해 주면, 5V에서 광전 센서 갔다가, 저항 갔다가, 그라운드 되는 게 전부 다 병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얘를 조금 더 그리기 쉽게 하면, 모양이 이래서 그렇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일자로 놓고 본다면, 요렇게 있고, 요네 개를 다 묶어서 5V를 주고요. 그 다음 저항이 이렇게 하나씩 다 달린 거고, 요것들 다 묶어서 그라운드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 요 각각의 광전 센서하고 저항 사이에서 아날로그 핀을 뽑으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뽑아서 아날로그 0, 1, 2, 3에 지금 꽂은 상태입니다. 꽂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후라시를 딱 비추면 아, 헷갈리네. 위아래만 가지고 해야 돼. 위아래. 위하고 아래. 요래나면 위하고 아래의 그 값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만약 이 상태에서 빨간 게 지금 더 높은데, 파란 게더 높아졌다가, 아래쪽으로 하면 빨간 게더 높아졌다. 확실히 이게 값에 반전이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머리를 들게 하면 이거는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따라오죠.
오케이, 이제 좌우만 하면 되겠다. 좌우 작동! 오, 후레쉬 따라옵니다. 근데 좀 움직임이 별로 무빙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필터를 조금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요렇게 막 나오는 거를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려면 이게 직전 센서 값을 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int 그래. 자, 지금 가만 보면 다른 애에 비해서 파란 색깔 그래프는 유독 부드럽죠. 얘가 필터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애들도 그대로 적용하죠. 자, 아까보다 그래프가 훨씬 부드럽죠. 요걸 바탕으로 아마 그 움직이게 하면 상당히 대굴박이 부드럽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잘 따라오죠. 한 요쯤에 지금 랜턴이 있는 거고, 제가 얘를 요렇게 갖고 가면 얘가 요쯤으로 따라오고, 필터를 조금 더 강하게 줘볼게요. 아무튼 잘 따라오죠? 자, 요쯤에 지금 빛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요렇게 옮기면 요쯤에 빛이 있고, 요렇게 하면 요쯤에 빛이 있고, 잘 따라오죠? 이게 태양입니다,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다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오, 재밌다. 이게 오늘 만든 노칸다의 해바라기입니다. 아, 어떻게든 완료하긴 했네. 아, 힘들다.